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험 문항별 기능의 기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첫 번째로 BI, CI 디자인 문제에 해당하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을 되도록 모양을 만들기 위한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모양이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하나하나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하트 모양의 글자가 써져 있죠. 이 하트 모양을 그리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원형을 이용을 해서 그려줄 겁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제가 이 부분을 갖다 쓰도록 할게요. 면 색상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색상은 없음으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러신 후에 직접 선택 툴로 윗점을 선택하고 밑으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하실 때 지금 Shift 키를 누르고 나서 밑으로 수직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선택을 하고요. Shift를 먼저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내리게 되면은요, 해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클릭하고서 밑으로 옮길 때 Shift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수직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점을 상단으로 옮겨주도록 할 거고요. 방향선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점을 또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택 툴 밑에 점을 밑으로 살짝 내리고요. 그 다음에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방향선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펜툴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하트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글자가 지금 써지고 있습니다. 그쵸? 글자가 어떤 곡선 형태를 이루며 써지고 있는데요. 글자가 입력되는 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모양을 그렸습니다. 테두리 색상을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좀 구분을 질수 있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물론 테두리 색상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신 후에 T자 타입2를 눌러주시고 그 안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타입 1 of Fast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러브 그 다음에 레터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글자의 크기는 블럭을 잡아서 좀더 크게 정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한 24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패스를 따라서 써지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국 방문의 해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은 제가 펜툴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밑그림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밑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선은 없는 거죠. 여러분도 어떠한 모양을 그리실 때요, 기본적으로 골격이 되는 모양,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 형체도 있으면은 형체에 대한 골격이 있는 모양, 서 있는 자세에 대한 골격, 그런 것을 그리신 후에 뼈대를 입혀 나가시면은 좀더 정확한 모양을 그려 나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발 모양의 골격을 이렇게 안쪽에 그렸어요. 지금 펜툴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펜툴 모양이 지금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왼쪽에서 글자를 입력했을 때 캡스락을 눌러놔서 그래요. 캡스락을 눌러서 다시 해제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먼저 골격을 그려줍니다. 그릴 수 있겠죠? 자, 클릭해서 없애주고 테두리 선을 적용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골격을 해당되는 골격을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도록 하세요. 그러신 후에 이 골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양에서 지금 다리, 걷는 다리 모양을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 두께감을 줘가면서 그리게 되면은 좀더그 형상에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손 모양 같은 경우에도 펜툴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됐죠.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골격은 갖다 삭제를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하신 후에 기본적인 면색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테두리 색상은 없애주도록 할 거고요. 면색은 C70, 그 다음에 M30. 이 부분 들어가는 색상은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겠죠. 자, 그러신 후에 이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면이 분할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상태를 그냥 놓고 분할을 하게 되면 이쪽도 같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지금 다리
이쪽 부분과 안쪽 부분을 분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가위로 선을 클릭을 이렇게 두 점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쪽과 바깥쪽이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인트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하나, 저이 부분을 제가 구분을 지을 수 있게 테두리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을 해줄 때 왼쪽 부분에 지금 이 다리와 그 다음에 선을 Shift 키를 눌러서 추가로, 추가로, 추가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디바이드가 있죠. 패스파인더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디바이드로 분할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각자 하나, 둘, 그룹 선택도 선택해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색상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쪽에 있는 걸 같이 이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해줄 거고요. 밑에 있는 부분도 이 색상. 자, 색상을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빠르게 색상을 이렇게 뽑아온 겁니다. 자, 위에 해당되는, 이 손에 해당되는 부분도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 라인 툴로 하나, 그 다음에 둘, 색상도 구분되게 검은색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셋, 넷,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또 선택을 해주시고 디바이드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그룹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로 이렇게 뽑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스포이드 툴을 사용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선택 툴이 돼요. 그쵸? 커서를 확인해 보세요. 스포이드 선택. 지금 저는 단축키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축키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요, 어느 툴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선택 툴이 최근에 사용한 선택 툴이 활성화됩니다. 선택하고 다시 스포이드. 자,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스포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스포이드.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신 후에 2010-2012, 그 다음에 V, 이것도 대문자로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색상은 지금 K100이 아니라 K90을 입력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글자가 왼쪽 정렬이 아니라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파라그래프, 단락 설정에서 보게 되면은 정렬을 오른쪽 정렬해 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상단 옵션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클릭을 해서 오른쪽 정렬을 시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신 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글자가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기울이기 툴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Alt 키를 눌러서 중심축을 이쪽을 잡았습니다. 그러신 후에 각도는 마이너스 10도, 10도 정도 버티컬 방향으로 지정을 해 주었어요. 자, 됐죠. OK를 눌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글자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또 오륜기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원형 툴로 크기는 일정하게 한 30대 30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자, 선택을 해 주고 그다음에 테두리 색상을 적용을 해 줍니다. 테두리 색상의 두께는 한 10포인트 정도 스트로크 패널에서 10포인트 정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신 후에 이동 툴로 Alt 키를 눌러서 이동을 해줍니다. 이동을 해줄 때요, 좀더 정확한 포인트, 가로방향이라든지 어떤 위치로 이동을 할때좀더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있죠. 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스마트 가이드, 컨트롤 유저,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 시켜놓게 되면은 Alt를 누르고 이동할 때 어때요?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정확하게 가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다시 한번 복사를 시켰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원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Alt 키를 눌러서 밑으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했습니다. 그쵸? 자, 조금만 위로 이동을 시켜볼까요? 화살표 키로 저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끝났으면은 먼저 색상을 각각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색상은 C100인가요? 자, 0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의 색상은 K100입니다. 자, K100.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M100, Y100. 자, 0을 지정을 했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Y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Y100, 그 다음에 K는 0.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는 지금 C90, M30, Y95, K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륜기 색상을 각각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면색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각각,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이가 비어지잖아요. 비어지는데 이원 두께를 이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쵸? 그 형태. 지금 보시다시피 이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 형태, 이보다 좀더큰 형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한 두께를 한 1mm 정도 좀더 두껍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해서 OK 했어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원본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노란색이 어때요? 노란색이 보시다시피 이 하늘색의 두께의 두꺼운 것에 의해서 잘리게 됐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먼저 이 부분 큰 원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큰 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로 칼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만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이 반대쪽에 있는 거는 선택을 해서 삭제를 시켜주도록 하세요. 자, 선택해서 삭제. 그럼 이 부분만 남겠죠? 그럼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 노란색, 얇은 노란색을 빼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또 무엇이냐면요. 이 노란색이 이 하늘색도 잘라요. 그쵸? 또이 노란색이 이 검정색도 자릅니다. 그쵸? 그럴 경우에 이 노란색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칼로 이렇게 잘라질 수 있게 이만큼 남기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도 잘라야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을 이렇게 남겨 놓습니다. 그러신 후에 불필요한 이 바깥쪽하고, 잠시만, 이 바깥쪽하고, 이 안쪽하고 필요 없죠? 삭제를 해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검정색이나 빨간색, 초록색 부분을 잘라서 남겨놓습니다. 자, 이렇게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먼저 하늘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노란색이 잘라지게 되나요? 이 하늘색이 이 노란색에 의해서 잘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색과, 그 다음에 노란색의 작은 부분을 Shift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앞에 있는 걸 빼줍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지금 노란색이 이 하늘색에 의해서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노란색 선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hift키를 눌러서 하늘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게 앞에 있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노란색 선이 앞에 있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늘색의 일부분이 노란색에 의해서 빠지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안 되게 되겠죠? 뒤에 있는 걸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끝에 있는 마이너스 백을 눌러줍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라지게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까지 하나 더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게 되면 검정색이 노란색에 의해서 잘라지게 됩니다. 검정색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일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Shift키 눌러서. 그 다음에 노란색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걸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파인드를 적용을 해서 오륜기를 완성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패스파인더 앞에 있는 걸 빼주거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빼주는 방법으로 해서 오륜기를 고리가 연결된 오륜기를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할까요? 꽃 모양이 있죠? 이꽃 모양은 패스파인더에 의해서 패스파인더와 그 다음에 트랜스폼 회전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심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꽃잎이 몇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꽃잎이 서로 겹쳐 있어요? 안 겹쳐 있어요? 안 겹쳐 있죠.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 부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겹치지 않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꽃잎의 하나의 두께를 잘 표현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다 만든 다음에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요. 자, 먼저 가이드선을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뷰에 들어가셔서 먼저 자를 꺼내 들어가겠습니다. 자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드래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중심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안내선이 선택이 안 되죠. 뷰에 들어가서 안내 가이드 들어가서 락 가이드를 풀어줍니다.
그러신 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6개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 바퀴는 360도죠. 그러면은 한 칸이 들어갈 각도가 몇 도인가요? 60도죠. 그래서 이 안내선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전툴을 클릭하시고 이 교차점을 Alt를 눌러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마이너스 30도로 일단은 카피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락이 풀리면은요. 이 안내선도 오브젝트처럼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다시 가운데 있는 선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lt를 눌러서 교차점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제는 플러스 30을 지정을 해서 카피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됐죠?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뷰에 들어가셔서 안내선 락으로 다시 잠가주도록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꽃잎이 이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서로 회전이 됐을 때 겹치지 않겠죠? 그쵸? 자, 펜툴로 꽃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클릭을 하고요.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뾰족하게 지정을 해주었어요. 자, 필요하시면은 점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밑으로 좀더더 뾰족하게. 자, 꽃잎의 반쪽을 그렸죠. 이렇게 그리신 후에 색상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면 색상은 M65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나요? 자, 0, 0, 0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사 툴로 Alt 키를 눌러서 중심을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카피를 눌러 주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복사가 됐죠. 직접 선택 툴로 이 끊어진 점, 두 점이 실질적으로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 각각 독립되어 있는 객체입니다. 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패스, 에버리지를 적용을 시키고, 오브젝트 패스, 조인을 눌러서 한 점으로 붙여줍니다. 밑에 점도 마찬가지예요. 패스, 평균점을 잡아서, 오브젝트, 패스, 조인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꽃잎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80% 정도 작은 꽃잎을 하나 만들어, 카피를 해서 만들어주고요. 색상을 좀 다르게 적용을 시켜볼까요? 그 다음에 직접 움직여도 되지만, 이렇게 키보드에 화살표 키로 해서 밑으로 좀 내려주었습니다. 그쵸? 그러신 후에 다시 하나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주도록 할 거고요. 60%를 지정을 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M65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러신 후에 밑으로 좀더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이맨 안쪽에 있는 꽃잎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갈라져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 거고요. 자, 색상은 좀 구분이 되게 검정색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점을 하나 가운데에다 추가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러신 후에 직접 선택 툴로 가운데 점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뾰족하게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됐죠. 그러신 후에 이 안쪽에 있는 작은 꽃잎을 Shift키를 눌러서 추가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 작은 꽃잎에서 이 사각형 모양, 검정색 모양을 빼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프론트. 그 다음에 큰 꽃잎에서 이 중간 크기의 꽃잎을 같이 Shift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겠죠. 그러신 후에 두 개의 꽃잎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회전 툴을 클릭합니다. 중심이 어디에 되겠습니까? 이 안내선의 교차점이어야 되겠죠. Alt를 눌러서 교차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의 각도가 60도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6개니까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Ctr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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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복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안내선 제가 가이드에서 클리어로 삭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보게 되면은 벌 모양이 있습니다. 이벌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축소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벌 모양을 그릴 때 보게 되면 중심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내선을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원형을 그려요. 타원형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표준을 잡기 위해서 클릭을 해서 크기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드 값은 몇으로 되어 있냐면요. 25, 그 다음에 하이 값은 40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이곳에 들어가져 있는 색상은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죠. 색상 K70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위, 이 부분에 또 원도 필요합니다. 중심이 이쪽 안내선이다 했을 경우에는 원을 그리실 때 Alt를 누르고 클릭해 주세요. 그러신 후에 입력될 수 있는 값 15대 10을 지정을 해서 OK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중심이 그쪽에 설정이 되면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타원형의 밑점을 직접 선택툴로 선택을 해서 밑으로 살짝 옮겨줍니다. 자, 머리 모양을 그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펜 툴로 왼쪽에 있는 날개 모양을 그려줘야 돼요. 날개 모양을 그리실 때에는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스마트 가이드가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가이드를 잠깐 꺼주도록 할 거고요.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하고, 자, 좀더 넓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도 같이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졌어요. 색상을 좀더 다르게 적용을 시켜줘 볼까요? 자, 이 부분에 들어가져 있는 색상은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패널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그라디언트 먼저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들어가져 있는 색상은 붉은색 계열이네요. 그쵸? 그래서 지정을 해주고, 색상은 M80, 그 다음에 Y100을 지정을 해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마찬가지로 CMYK 지정을 해주고, Y100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더듬이 모양을 하나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펜 툴로 위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면 색상은 아니고요. 면 색상은 빼주도록 할 거고 테두리는 K70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두께도 좀더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한 3포인트 정도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좀 확대하셔가지고 이 끝에다가 원을 하나 추가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면 색상만 지정을 해서요. 자, 지금 좀 작나요? 자, 이렇게 좀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선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패스 면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고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 파인더에서 합집합 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 화면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꼬리 침 부분이 있죠. 침 부분은 다각형 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하세요.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 부분은 기본값은 아마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지금 제가 그리는 것을 마우스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누르고서 드래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 모양 중에서 밑으로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면의 개수가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먼저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점을 밑으로 뾰족하니까 밑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겹칠 수 있게 위로 좀 이동을 시켜주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일단은 이쪽 날개를 반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하나, 쉬프트키 누르고 둘, 그 다음에 더듬이까지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반사 툴을 클릭하시고, 안내선을 Alt키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 원에서 날개 부분과 지금 침 부분이 빠지게 되죠. 그쵸? 가운데 몸통에서. 그래서 몸통을 먼저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오브젝트 패스 옵셋으로 좀 키워줬습니다. 한 1mm 정도 확장을 했어요.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오렌지 프론트 맨 앞으로 배치합니다. 그러신 후에 큰 원과 타원형과 그 다음에 날개 쉬프트키 누르고 4개, 그 다음에 꼬리 침 부분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서 보시게 되면은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트림 버튼을 적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타원형을 선택해서 그룹 선택을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게 되면은 그만큼이 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신 후에 라인 툴로 선을 그려줍니다. 쉬프트키 눌러서 수평으로 그려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테두리 색상을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lt키 눌러서 밑으로 복사를 합니다. Alt를 눌러서 밑으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Ctrl D D D D 이렇게 반복적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몸통 부분과 선을 전체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디바이드로 분할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그러신 후에 떨어진 이 부분은 패스파인더로 분할이 되게 되면은 하나의 그룹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룹 선택툴로 위에 있는 거 그다음 한 칸씩 건너뛰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시프트키를 누르고 자 그러신 후에 면 색상은 CMYK 해서 한 지금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30, 100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모양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Alt키를 좀 축소하고 자, 그 다음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될게 태그 모양이 있죠. 이 태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축소를 하고요. 원형 툴을 클릭을 하신 후에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셔서 위드 60, 그 다음에 하이 60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됐죠? 물론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테두리 색상만 정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좀 색깔이 좀확 띄을 수 있게 검정색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스케일을 누릅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 원 하나, 이쪽에 큰원 하나, 그쵸? 이쪽에 원 하나, 이쪽에 큰원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30%를 지정을 해서 카피를 눌러줬습니다. 그쵸? 그러신 후에 이두 개의 원을 선택하고 정렬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정렬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큰 원을 다시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 그 다음에 30% 했으면은 나머지 이 부분 들어가려면 몇 프로 해야 될까요? 70% 해야 되겠죠? 카피 눌렀습니다. 그러신 후에 또두 개를 선택하고 왼쪽 정렬. 자, 됐죠? 그러신 후에 직접 선택 툴로 위에 있는 점을 선택해서 삭제를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점을 선택해서 삭제를 시켜주도록 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두 점을 선택을 해주고요. 끝나는 부분 두 점을 선택해주고 오브젝트 패스 조인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이큰 원에 면색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선택이 드래그에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면색 빼고 테두리만 적용을 시켜주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큰 원이 또 필요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30%가 아니라 40% 정도 카피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큰 원과 같이 선택하고 오른쪽 정렬. 다시 큰원 선택. 40% 했으니까 이제는 60% 하시면 되겠죠. 카피. 그 다음에 같이 선택하고 왼쪽 정렬. 자, 그러신 후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택하고 선택해서 삭제하고 그 다음에 두점 드래그해서 오브젝트 패스 조인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쪽 부분이 더 필요하죠. 이쪽 부분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60%, 40%, 그 다음에 70%, 30%겠죠. 물론 이두 개를 가지고 회전을 시켜도 되는데요. 작업 과정을 보기 위해서 직접 한번 또 스케일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처음에 60% 카피. 그리고 나서 두개 선택하고 오른쪽 정렬. 다시 큰 거, 그 다음에 스케일. 60% 했으니까 40% 카피. 그 다음에 큰 원과 같이 선택하고 시프트키 눌러서 왼쪽 정렬. 그쵸?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밑에 점 삭제하고 위에 점 삭제하고 그 다음에 두점 선택 오브젝트 패스 조인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왼쪽도 하나 필요하죠? 큰원 선택 스케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30% 카피 그리고 큰 원과 같이 선택을 한후 왼쪽 정렬 그 다음에 다시 큰원 선택 스케일 투 더블 클릭 70% 카피 그 다음에 시프트 키 눌러서 큰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그러신 후에 밑에 점 선택 위에 점 선택 삭제 그 다음에 만나는 부분 오브젝트 패스 조인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큰 원을 선택을 하고요. 면 색상을 적용을 시켜 줍니다. 이미 색상을 적용을 시켜 줬어요. 그러시고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를 눌러줍니다. 그럼 각각 분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신 후에 오브젝트, 언그룹으로 그룹을 해제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 부분은 선택 이 색상 적용하고 가운데는 노란색, 밑에는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색상을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큰 원이 하나 필요하죠. 뷰에서 지금 스마트 가이드를 좀 활성화 시켜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차점에서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줬습니다. 크기는 몇으로 지정할 거냐면요. 80, 80mm로 지정해서 OK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 색상 없애고 테두리 적용. 테두리의 두께는 한 30포인트 정도 두껍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완성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이 가져 있는 게 있죠. 물론 선을 이용해서 똑같은 간격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는가 하면은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각형 격자 도구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고요. 중심에서부터 Alt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쵸?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근데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윗선과 가운데, 그 다음에 밑에, 그쵸? 그 다음에 이쪽 부분들은 필요가 없고요. 세로로 나눠지는 거는. 그래서 지금 드래그 하는 도중에 먼저 기본값으로 세팅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키보드에서 방향선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밑으로 한번 빼줘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빼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없애줍니다. 다시 Alt키 누를게요. Alt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딱 지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테두리선의 두께는 지금 많이 두껍게 돼 있는데요. 한 2포인트 정도 지정을 해줘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시기에는 조금만 더 두꺼우면 될것 같아요. 한 3포인트 정도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지금 직접 선택 툴로 오른쪽 선을 딜레이트로 삭제를 할 거고요. 왼쪽 선만 선택해서 또 딜레이트 삭제를 시켜줄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거 선 그래서 복사해도 됩니다. 중심만 정확하게 맞는다면요.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단순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Alt 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고 Ctrl D를 눌러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이 지금 면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테두리에서 빠져야 되니까요. 오브젝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지정을 할 거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브젝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같이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패스 파인더에서 앞에 있는 부분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졌겠죠. 그러신 후에 지금 오브젝 그룹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러신 후에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이 좀 회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회전 툴을 더블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0도 정도 회전을 시켜 주었습니다. OK를 적용을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그룹 선택 툴로 위에 있는 부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일단 스포이드로 갖다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이쪽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자, 왼쪽에 들어가져 있는 색상, C80, M20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C100, M100, K50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 위에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부분은 스포이드로 클릭.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스포이드로 클릭. 자, 밑에 부분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면 색깔은 없습니다. 그쵸? 테두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테두리는 한 K80 정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두께도 조금만 두껍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2포인트 정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점선을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점선의 길이는 한 4포인트 정도, 4포인트 그리고 4포인트 떨어지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직접 선택 툴로 여기 끝부분에 선을 선택해서 딜레이트로 삭제를 시킬 거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삭제를 시켜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밑에 부분에 글자가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글자가 입력되는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를 거고요. 이렇게 Shift, Alt를 누른 상태고, 그 다음에 Shift를 같이 눌러서 중심에서부터 생성되는 정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빼줄 거고요. 자, 그러신 후에 문자 툴을 클릭해서 Type on a Path 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선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글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됐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단락에서 오른쪽이네요. 왼쪽으로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한24 정도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볼드가 아닌 좀 블랙으로 좀 두껍게 정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글자는 블랙으로 좀더 두껍게 적용을 시켜주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글자의 위치가 어때요? 바깥으로 벗어났죠? 그럴 경우에는 그룹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 중심이 있습니다. 시작과 쭉 돌면서 끝
두 점이 있죠. 그러면서 중심입니다. 이 중심선을 가지고 끌어다가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들어가세요. 그래서 위치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원을 하나, Alt를 누르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지금 중심에서부터 그려지는 정원을 하나 그리도록 할 거고요. 그, 이 부분에 들어가는 색상은 스포이드를 일단 뽑아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지금 레디얼로 원형 형태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M100, Y100, 그 다음에 오른쪽은 M100, Y100, K35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신 후에 원을 선택을 하고 Alt를 눌러서 오른쪽 하단으로 복사를 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색상을 뽑아 쓰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C100, M100, 그 다음에 지금 K55가 적용이 돼 있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양을 적용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BICI 디자인 문제에 해당되는 기능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